가실 때 두 사람 거기 있었나?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두 사람 거기 있었어!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깨어난 거예요? 왜 그랬어?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대체 왜? 여보, 우린 남은 짓도 하지 않았어! 큰 사모님은 사고였다. 단순한 실족사였고 우연이었어. 명의 다해 돌아가신 분을 우리 탓으로 돌리면 곤란하지 일중아. 한실장. 그러니 우릴 죄인다로도 쳐다보지 말거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어머니는 자네를 아들처럼 거두어주신 분일세. 알고 있네.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자네 종으로 부려먹었었지. 이복의 승계! 나도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날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자네와 자네 가문을 위해서 미친놈처럼 충성봉사했었지. 그러나 결코 난 자네의 가족이 될 수가 없었어. 단 한순간도 날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지. 지난 세월 내가 겪은 그 서름과 굴욕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나? 자네, 그런 마음으로 평생 내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적의를 품고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게? 그러는 자네는 단 한순간이라도 날 친구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 그러지 않았다면은 내 어찌 이리 오래도록 자네를 내 옆에 둘 수 있었겠나? 자네가 저지른 그 숱한 악행들을 어찌 못 본 척 눈 감아줄 수 있었겠나? 악행? 내가 말인가? 자네는 내 아내를 마음에 품었자는가? 평생 난 그저 지켜만 봐야 했네. 내 아내인 탓에, 내 친구인 탓에 난 모든 걸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저 모든 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보. 하지만 어머니 달라 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게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쩔 텐가? 경찰에 신고라도 할 셈인가? 승재 내 이놈! 이렇게 자네 한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날 어찌해 볼 수 있겠나? 응? 안 됐지만 일중이 이제 자네 시대는 끝난.
여보. 여보. 아니길 바랬어. 사실이 아닐 거라 믿고 싶었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같은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당신뿐이에요. 당신밖에 없어요. 왜 그걸 몰라요? 제 어깨 잡으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만 나가보거라. 죄송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기운이 있었어도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상황 판단이 빨랐어도 할머니 어쩌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서재문을 두드리는 것뿐이었어요. 누구냐니까? 그럼 그땐 네가.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게 태어나버려서. 만족해? 네가 원했던 게 이런 거 맞지?
그럼 됐어. 뭡니까? 내가 작년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야. 우리 쌀이요? 지난해 아버지가 쌀로 빵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이것저것 자료를 좀 모아봤어.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난 기획력은 있지만 실제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없으니까. 이게 정말로 출시될 수 있는 빵인지 한번 만들어보라고. 큰누님. 청산공장은 아버지한테 특별한 곳이었어. 우리 거성식품이 가장 처음 세운 공장이기도 하고 최근엔 다른 공장들 확장권 때문에 많이 돌보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 공장은 아버지한테 상징 같은 거니까. 그 말씀은 지금 저를 믿어주신다는 뜻입니까, 큰누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널 내쫓을 거야. 마준이나 한 실장님보다도 내가 먼저 널 쳐내는 데 앞장설 거라고. 그러니까 네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큰누님. 청산공장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습니다. 큰누님을 실망시켜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빵쟁이로서 제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무엇이요? 쌀빵? 네, 우리 쌀빵이요. 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밀가루하고 쌀의 배합을 적당량 맞춘다면 불가능한 일은 영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빵은 밀가루 맛인 뒤 쌀로다 빵 맛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 모르겠다잉. 봉빵의 풍미를 낸 것도 결국 쌀가루 아닙니까? 쌀을 섞어 빵을 만든다면 밥맛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쌀로 빵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빵으로서의 매력을 찾아보지도 못한 채 시행착오로 끝날 수 있는 재료다. 근데 왜 굳이 그런 모험을 하려는 거냐? 큰누님이 절 믿고 맡겨주신 프로젝트거든요. 어떻게든 해내보이고 싶습니다. 저거, 내 생각은 그렇다 탁구야. 아무래도 거성과 사람들이 저것들끼리 짝짝꿍 짜고서 이런 어려운 신제품만을 들이밀었지 싶다, 나는. 안 그러냐, 이모가? 안 그래도 공장 쪽에 미출 사태도 해결해야 되고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텐. 대장님, 갑수 아저씨, 그리고 미순이까지. 저한텐 이 세 사람만 있어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습니까? 일단 밀가루하고 쌀 배합부터 맞춰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재료상에 가가지고 좋은 쌀가루부터 확인해봐야겠구만. 이번 프로젝트의 대장은 탁구야 너다. 네가 이걸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너의 뜻을 따르마. 고맙습니다, 대장. 이번 신제품을 개발할 때까지만 말미를 주십시오. 틀림없이 마음에 드는 신제품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신제품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땐 정말 두 소리 안 하고 위약금을 물겠습니다. 뭔가 맛이 살짝 껄쩍지근한데? 설익은 밥냄새가 난다 어째? 쌀이 풍미도 안 느껴지고 빳빳해. 게다가 빵 모양도 이전과 별로 차별화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다시 가죠. 아, 발효. 그러네, 발효네, 발효.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지금 회의 중이잖아요, 김 대표. 아, 죄송합니다, 큰누님. 자, 회의는 누님이 대신 좀 진행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럼 좀 먼저. 하는 행동이 꼭 아버지 같아요. 머릿속에 온통 빵 생각뿐인 것도 그렇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회의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뛰쳐나가 그 빵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탁구한테 마음이 빼앗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깨어나신 건 언제쯤 그 아이한테 알리실 거예요?